최근 미식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오래된 가게인 노포에도 젊은 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가게의 독특한 분위기와 레트로 감성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면서 특히 SNS에서 활발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할머니와 이모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들이 주목받으면서 할매카세와 이모카세 같은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소멸 시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음식을 먹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대표 미식 도시 부산과 대구의 노포를 찾아가 강원 지역 노포의 방향을 찾아봤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백화양 곱창은 196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통 노포로 62년 동안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어 온 가게입니다. 현재는 12개의 백화양 곱창 가게가 서로 인접해 운영되고 있으며 주말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이모가 직접 구워주는 양곱창을 맛보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있습니다. 백화양 곱창의 매력은 단순히 음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게의 독특한 구조와 역사,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맛의 전통이 레트로 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화양 곱창은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며 50년 단골부터 20, 30대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요새 그런 데 그런 게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거 한편으로는 익숙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왔던 곳을 자주 오신다고 하는 곳을 보니까 좀 이런 곳을 아예 처음 와봐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좀. 맛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게 사람을 홀리는 그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다른 지역에는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음식이 발달을 하잖아요. 근데 부산에 특히 여기 근처에는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렇게 애안이 있다 해야 되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음식들이 지금 현재 발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손님들이 즐겨 찾아 드시고 계셔요. 이곳은 대구 봉덕동에 위치한 우미가입니다. 우미가는 30년 넘게 매운갈비찜을 제공해온 전통가게입니다. 동인동 매운갈비찜 골목과는 달리 주택가인 봉덕동에 위치해 있으며 고즈넉한 분위기의 한옥을 개조한 식당입니다. 이곳의 박영자 대표는 30여 년 전 동인동에 곰탕집을 인수해 매운갈비찜으로 변신시켰습니다. 박 대표는 갈비찜의 맛을 변형시키면서도 곰탕과 매운갈비찜의 조화로운 맛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미가는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있으며 특히 야구 시즌에는 전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미가는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갈비찜을 만들며 신선한 재료와 최상의 조합으로 매해 많은 고객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 여기 진짜 맛있겠다 이거 그냥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죠. 반찬도 뭐 옛날 그런 손수로 다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타입이라서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의 백화양 곱창과 대구의 우미가는 기본에 충실한 진심이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두 가게 모두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가게는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레시피를 보완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등 철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백화양 곱창은 연탄불에 직접 구워내는 방식으로 맛을 잊지 못하게 하고 우미가는 매운맛과 곰탕의 조화를 통해 독특한 맛을 선보입니다. 서비스 면에서도 두 가게는 손님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과 대구의 노포는 지자체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에서 저희는 한번 그때 유튜브 촬영은 했었어요. 방영이 되고 이게 매체에 떠다니니까 그거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손님은 적어도 뭐 한 배 반은 늘었다 생각은 해요. 원래는 이런 테이블이 아니고 앉아서 하는 좌식이었거든요. 지자체 도움으로
그 지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곳으로 테이블 변경하는 제도를 저희가 혜택을 받았거든요. 장시간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려가지고 대부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전부 다 모임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이렇게 바뀌어서 너무 좋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네. 부산과 대구는 노포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 먹거리와 축제를 통해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삼진어묵과 대구의 치킨 산업은 각각 지역 특색을 살려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 사례는 다른 지역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의 삼진어묵은 1953년 설립 이후 3대째 전통을 이어온 기업으로 최근에는 어묵 베이커리를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삼진어묵은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관광객들은 삼진어묵의 신선하고 다양한 어묵을 경험하며 어묵 베이커리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삼진어묵은 지역 축제와 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먹거리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대표는 축제와 음식을 접목시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과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로서는 문화나 경험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축제라는 것 자체가 즐기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즐겨야지 문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즐기는 것은 좋은데 기업들이 즐기기만 하다 보면 이제 비즈니스 행위를 영업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이나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사람들이 즐기고 그런 경험들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이런 축제 같은 거 열어서 쭉 이제 문화로 이어나간 거는 어쩌보면 이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편 대구는 치킨 산업의 메카로 알려져 있으며 2024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치킨과 맥주를 주제로 한 이 축제는 5일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대구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치킨 관련 36개 업체와 10개 맥주 브랜드가 참여한 이 축제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홍보 기회를 제공하며 영챌린지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큰 업체들에게 메인 광장에서의 브랜드 홍보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챌린지 부스 자체가 이제 대구에서 시작한 여러 치킨 브랜드들처럼 조금 더 새롭게 시작하는 브랜드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구 치맥 페스티벌 측에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이처럼 새로 시작하는 브랜드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스 지원이라던가 혹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자체가 시장이 많이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아마 소비시장 부분들 좀 놀려주셨으면 나라에서 조금 내수 경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대구 복무동에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치킨 체험 테마파크인 땅땅치킨랜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엔 치킨과 버거를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장 땅땅스토어가 공존하는데요. 동남아 7개국 설문조사 결과 땅땅치킨랜드는 대구 체험 관광지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땅땅치킨랜드 관계자는 대구, 경북, 경남 인근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도 많다며 최근에는 90% 이상이 대만 국적이었으며 여행사를 통해 입소문이 나기도 하고 한국하면 치킨, 치킨의 원조하면 대구이다 보니 치맥 페스티벌도 함께 즐길 겸 많이 들르시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부산과 대구의 사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을 촉진하는 데 있어 먹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산의 삼진어묵과 대구의 치킨 산업 모두 지역 특색을 살려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과 대구의 사례를 통해 강원도 지역의 노포들도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 특유의 맛과 정서를 바탕으로 지역 음식점들이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